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관절 자가 진단법, 그리고 이제 관절 운동 범위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50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50쯤 돼가지고 어깨 좀 붓고 이렇게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50견 이렇게 불러왔는데,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릅니다. 관절 낭 주머니에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이 생겼다. 그래서 잘 안 움직여지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절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머니가 꽉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운동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 한자로는 동결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건, 그럼 과연 50대에만 오는가? 절대 아닙니다. 관절 운동 범위가 부족해지는 나이, 그리고 이제 타고난 관절의 유연성에 따라서 20대, 30대에도 충분히 올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흔히 뭐 어깨 이렇게 말리면서 라운드 숄더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린 어깨가 되면 특히 50견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내가 50견인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는 완전히 이제 다른 병이긴 하지만 같이 오기도 하고 비슷하게 이제 50대 이후에서 많이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0견은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반대팔이나 다른 사람이 움직여줘도 관절 운동 범위가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0견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밤에 많이들 아파지십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어깨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게 되면 이 관절 이 견갑골을 중심으로 상완골에 이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이 상완골이 어느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의 요 사이 견봉하 공간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낮 시간에는 팔의 무게도 있고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좀 처집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그래도 좀 지낼만 한데, 안 그래도 쪼그라들었는데 똑바로 누우면 더 좁아지겠죠. 그 좁아진 공간에서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0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야간통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50견이 있다 보면은 가장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차에서 뒷좌석에 뭔가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뒤로 뻗었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뭐 머리를 감는데 혹은 뭐 옷을 갈아입는데 팔을 돌리는 동작에서 갑자기 아파서 뭐 비명을 질렀어요. 힘이 빠져서 팔을 뚝 떨어뜨렸어요. 뭐 이런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50견은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만히 놔둬도 이제 나아지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꼭 운동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50견이 있었던 분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한 50% 정도는 운동 범위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질 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0견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운동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 환자분들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 방법들은 찾아보시면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운동과 좀 다른 것 한 가지는, 50견 스트레칭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주십사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깨의 날개뼈가 이렇게 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쫙 펴면 우리 날개뼈가 뒤에서 척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날개뼈가 모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제가 이렇게 어깨를 돌려서 이렇게 쭉 뒤로 당겨주는 이런 준비 운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깨 날개뼈가 모일 수 있도록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뭐 벽에서 하셔도 좋고 바닥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벽을 짚고요, 날개뼈가 모인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내려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개뼈 쪽에 힘을 주고 5초 세고 일어나고 다시 내려가서 힘주고 5초 유지 일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런 의자 많이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막 업무 많이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팔걸이 잡고 쭉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쭉 앞으로 내밀듯이 마찬가지 5초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오는 이런 어깨 등 근육 강화 운동을 꼭 준비 운동으로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50견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런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뭐 집에 비슷한 거 많잖아요. 뭐 골프채도 있고 뭐 우산 뭐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뭐 할아버지 지팡이를 써도 되고요.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전방 앞쪽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내 왼쪽 어깨가 굳어 있어요. 그럴 때 반대팔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펴고 쭉 올려줍니다. 제가 항상 목표는 귀를 스치면서 끝까지 닿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0초 세고 내려주는 운동, 이게 전방거상 운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외회전 운동이에요. 외회전 운동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벽에서 붙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벽에 붙은 상태에서 내 견갑골을 고정하고요, 팔꿈치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는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막대를 밉니다. 그래서 쭉 돌려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에 반대쪽 손등이 닿겠죠. 네, 이 정도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개 세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회전 운동입니다. 내회전 운동은 팔 이렇게 뒤로 한 상태에서요, 반대 힘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운동과 더불어서 다른 치료들도 이제 병행해 주는 것이 좋겠죠. 50견일 때 주사 치료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습니다. 주사는 꼭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땐 주사 약에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사에서 잠깐 통증이 줄었다고 운동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고서라도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하시는 게 근본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스트레칭도 충분히 했어요. 내가 약도 먹었어요. 뭐 주사도 맞았어요. 병원도 꽤 다니고 해봤는데도 뭐 안 돼요. 운동 범위가 빨리빨리 회복 안 돼요. 그럴 때는 다음 단계 치료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브리즈망 혹은 뭐 관절막 유리술, 뭐 수압 팽창술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그 쪼그라든 관절 주머니를 넓혀드리는 방법이고요. 저는 보통 이제 팔만 마취를 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억지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직접 쪼그라들어 있는 관절 주머니를 일일이 찢어주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두려움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행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견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운동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나머지 합병증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오래될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믿을 수 있는 어깨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